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젠제입니다. 호 벨테이 미션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3배짜리를 이용해서 레벨 66에서 100까지 오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적게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해진이죠. 배수해진 미션 수행하고 가겠습니다. 66에서 100으로 올라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 조그마한 좀비는 잡으면 안됩니다. 저거는 폭탄들이 있어가지고 폭탄 때문에 딜레이가 늦어져요. 그래서 여자 좀비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수로 파이널리트를 저처럼 꺼버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자, 경험치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지금 69 됐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체인으로 갔다가 원거리에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에서 때리니까 좀 더 에너지가 안 나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크리스탈 3배, 전투 경험치 2배 쓰면 10분이면 됨. 제가 지금 크리스탈 3배만 했거든요. 얼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수해진이 일단 시간 제한이 따로 30분이냐인데 거의 시간 제한이 없고 되게 편해요. 어느새 레벨 6 올랐죠. 지금 70이죠. 앵커러쉬로 하는 게 빠른데요. 자, 레벨 71 됐고요. 보자. 야, 경험치가 쭉쭉 오르긴 하네 진짜. 자, 벌써 들어온 지 4분밖에 안 됐는데 64에서 74가 됐습니다. 레벨업이 정말 빠르게 되네요. 어우, 체인으로 때리니까 폭탄도 안 닿는데? 그러니까 그냥 체인으로 때리는 게 훨씬 낫겠는데 이거? 뭔가 메이플 느낌이 남. 아, 지금 하는 거예요? 아, 나 메이플 그 자리 싸움 하는 게 제일 웃기던데. 여기 내 자리임 이러면서. 딱히 저쪽에 그 저 다리 쪽을 신경 쓰진 않아도 돼요. 어차피 저기 가봤자 뭐 별로 뭐 제대로 다 잡거든. 잘 잡거든. 참고로 지금 얘네를 한 마리 잡을 시 한 마리씩 잡을 때마다 경험치가 15,000씩 얻고 있어요. 엄청나죠. 내가 파이널리트로 하는 것보다 그냥 때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자, 레벨 80 찍었습니다. 80 찍었는데 8분 걸렸네요. 자, 200마리 잡았고요. 아, 여기 밑에 수치도 표시되니까 좋네요. 보니까 제가 몇 마리 잡아서 레벨이 100대인지 보세요. 한번 체인 블레이드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효율이. 그리고 앵커러쉬로 왔다가 옮기면서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동도 빨라지고 바로바로 잡을 수 있고요. 해야지. 자, 레벨 84가 되었습니다. 지금 들어온 지 12분밖에 안 됐는데 레벨이 20 올랐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음 레벨 100은 얼마 될까요, 또? 아, 메어보다 느릴지 몰라도 그래도 혼자서 편하게 도는 거는 저 배수해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편하게 그런 퀘스트. 접근성은 배수해진이 좋죠. 메어는 좀 스펙이 높으니까. 저도 메어 못 가요. 메어가 뭐냐면요, 매우 어려움 사도예요. 기르가시. 기르가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도 지금 기르가시는 있는데 왜 그 제바흐? 제바흐는 왜 안 쓸까요? 왜? 난 너무 아까워. 그냥 단순히 그냥 퀘스트용으로 쓰기 너무 아까워. 괜히 디자인도 정말 잘하고 멋있는데 퀘스트에서만 잠깐 보고 아, 난 좀 그거 좀 더 썼으면 좋겠어 차라리. 매번 새로운 거 만들어내나 고생하지 말고 좀 있는 거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들어온 지 16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 거대곰이 한 100마리 잡을 때마다 한 번씩 나오네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거대곰한테 그 페이지가 뜹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거대곰이 50마리씩 잡을 때마다 한 마리씩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9분 남았네요. 한번 이렇게 된 거 레벨 100까지 얼마 걸리는지 보다 좀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먼저 92. 자, 92 됐습니다. 21분 지났는데 92 됐죠. 자, 이제 7분 남았습니다. 내가 100까지 찍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한번 이거 돌 때까지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98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막판 스퍼트 1만 더 올리자. 24초 1만 더 올리자.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야, 아, 시간 안 될 것 같네. 3 2, 1, 땡. 자, 이렇게 30분 동안 이제 레벨업을 해본 결과 맨 처음에는 얼마나 레벨 100까지 빨리 올릴 수 있냐가 문제였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30분 동안 벌써 레벨이 64에서 98이 되네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100 찍을 수 있었죠, 한마디로. 야, 확실히 제가 해본 결과 크리스탈 3배를 쓰고 배수해진을 하면은요, 일단 굉장히 혼자서 편하게 레벨 100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요. 어렵지 않게.
편하게. 회복력은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상으로 제가 크리스탈 3배를 이용해서 한번 배수의 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